안녕하세요, 여러분. 여기 시골 마을에 보면은 요새 빈집들이 너무 많죠. 여기 경남, 함안, 물론 이 지역 말고도 전국적으로 이런 빈집들이 많이 있습니다. 이제 여기 사시던 할머니, 할아버지 돌아가시고, 예, 자식들은 도시에서 생활하고 하니까 시골에 빈집이 많을 수밖에 없고, 또 이거를 이 빈집이 관리가 되냐면 안 되죠. 저 뒤에 지금 흙담이죠. 흙담 창고 뒤에 보면은 이렇게 구멍이 지금 담이 무너져 가지고 구멍이 뻥 뚫려 가지고 있습니다. 이런 시골집은 솔직히 흉물입니다. 비 오고 이러면은 좀 무섭습니다. 밤에 캄캄한데 시골에 뭐 가로등이 이런 골목길에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, 비 오면은 이제 뭐 비닐이 이런 게 나무에 걸려서 휘날리면은 꼭 하얀 소복 입은 귀신같이 보이기도 하고 상당히 무섭죠. 그리고 저 슬래트 있지 않습니까? 슬래트 이게 발암물질이거든요. 지금 보시다시피 저 성면가루가 지금 이제 막 보풀처럼 날려다닙니다. 그래서 이걸 빨리 제거를 해야 되는데, 군에서도 이거를 이제 슬래트 제거를 하려니까 이 사유재산이지 않습니까? 그래서 함부로 지금 손을 못 대고 주인 동의가 있어야 이 슬래트를 제거하는데, 문제는 이 슬래트 제거하면은 또 집에 물이 들어가니까 또 함부로 또 제거도 못하고, 이렇게 좀 골치 아픈 이 성면 문제가 시골에 심각하게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.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뭐 항아리든지 농기구, 이 손때 묻은 이런 것들을 자기의 이제 추억이 담긴 그런 물건이죠. 예, 또 여기서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기 때문에 그런 추억 때문에 못 파는 경우가 제일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. 그런데 이제 이 집들을 좀 정리를 하기는 해야 됩니다.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 상태로 남겨놔서는 안 되거든요. 그런데 이제 이거를 만일에 매도를 하려고 내놔도 엄청나게 비싼 가격에 내놓습니다. 이 집이 실제 뭐 도로도 좋고 하면 모르겠는데, 솔직히 막 산골짜기 이런데 그 이제 차도 못 들어오는 그런 곳에 가격을 엄청나게 비싸게 부릅니다. 그런 심리가 왜 그렇게 비싸게 부르냐면은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그 추억값을 그 땅값에 반영해서 받는다는 거죠. 그래서 이런 시골 산골짜기 차도 못 들어오는 뭐 그런 데도 엄청 비싸게 부릅니다. 저 뭐 위치 좋고 배사님수 자리에 막 도로 잘 돼 있고 차 바로 진입하고 그런 당연히 시골에서도 상대적으로 이제 가격이 높게 이렇게 매물이 나오죠. 근데 그 인근에서 제일 비싸게 팔린 그 가격으로 이렇게 입지 조건이 안 좋은, 차도 안 들어오고 차도 못 들어오는 그런 데를 아주 비싸게 내놓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매매가 안 되겠죠. 지금 이 집도 비어 있는데 이제 이 집을 팔려고 해도 또 상속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경우가 많습니다. 어떻게 그렇게 되었냐면은 갑자기 이제 그 자기 부모님이죠, 돌아가시거나 하면 그 상속관계가 정리가 안 된 상태로 이제 돌아가시면은 누구한테 이 집을 상속하라는 게 명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, 보통 자녀들 뭐 시골에 네다섯 명 있는데 옛날에 있었죠, 그죠? 그러면은 이거를 공동 명의로 합니다. 즉, 이 조그만한 100평도 안 되는 집을 형제 네다섯 명이 공동 명의로, 실제 n분의 1이죠. n분의 1로 공동 소유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형제 중에 한 명만 반대를 해도 이 집은 팔지를 못합니다. 그래서 그런 상속적인 문제 때문에 이 집들이 아직 흉가로 남아있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. 야, 이 집은 정말 옛날 집이네요. 야, 옛날 막 여기 아궁이도 있고 방도 있고 진짜 한 거의 100년 된 것 같은 그런 집인데, 이게 밤 되면 무섭겠죠, 이런데. 예, 밤 되면 으스스합니다. 어휴, 이 방도 보니까 벽지가 다 너덜너덜하고 천장이 지금 무너져 내리네요. 비도 막 최고하니까. 예, 이런 방이 이렇게 폐허 상태로
집, 어느 동네마다 이런 빈집들이 최소 몇채 이상씩은 있습니다. 시골 다니다 보면 이 집처럼 다 쓰러져 가는 집들이 많이 보입니다. 옛날 흙담으로 해가지고 이거는 뭐 지은 지가 뭐 최소한 뭐 70년, 뭐 60년 이상 된 것들이거든요. 여기도 보시면은 집터거든요. 예, 집을 헐어버리고 지금 축대를 이렇게 싸가지고 새로 집을 지으려고 지금 터만 이렇게 닦여져 있는 상태입니다. 근데 이제 집이 물론 이제 흉물스럽고 하니까 이렇게 철거는 잘 했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 사시던 이제 여기 고향인 그 형님 누님들이 나중에 은퇴를 하고 여기를 집을 지으려고 이렇게 터는 만들어 놨는데 내려오느냐 뭐 거의 안 내려옵니다. 왜냐하면은 이제 그 형님 누님들도 보면은 이제 연세가 60대 후반 70뭐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뭐 당연히 이제 아픈 데도 생기고 나이가 많이 드시니까 그러면은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 가까운데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자기도 생각해 보니까 아 이거 뭐 시골 가서는 답이 없거든요. 그리고 뭐 심심하기도 하고 그 나이에 또 농사를 지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리 이제 빈터로 또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요. 그리고 이제 그 사모님들, 아이고, 시골 가면 그 춥고 벌레 많고 이러니까 안 오실라거든요. 그래서 남자 혼자도 또못 내려오니까 이렇게 부지만 닦아놓고 이렇게 비어 있는데도 들어 보입니다. 시골을 다니다 보면. 솔직히 시골 출신들은 시골 전원생활 이런 데에 대해서 크게 로망이 없습니다. 물론 뭐 텃밭 정도 취미로 하고 농사 지을 줄 아니까 그러는데, 아, 거기에 대한 로망이 도시인들만 강한 것 같아요. 제가 봐서는. 도시인들이 이제 평생 이제 솔직히 서울 좀 깝깝한데 대도시 이런 데 살다 보면은 뭐 지하철 타고 상당히 깝깝한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런 전원생활 이런 데 로망이 엄청나게 큰데 실제 시골 출신들은 여기 살아와서 시골에 사는 게 편리하지 않다는 걸잘 알거든요. 그래서 이쪽으로 은퇴를 해도 시골로 이사를 실제 잘안 옵니다. 시골 출신 외에 어촌 출신들, 바닷가 출신들도 마찬가지로 제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야, 그 바닷가 그 습기 많고 짠내 나고 그또 성어기 되면은 막 생선 썩는 냄새 이렇게 나고 그 마루 가서 사냐 뭐가 좋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. 시골 출신도 마찬가지지만은 바닷가 출신이신 분들도 은퇴해서 자기 고향 쪽으로 잘안 내려가시더라고요. 이 집은 옛날 오래된 집 허물어버리고 예, 깨끗하게 지금 벽돌로 이렇게 지어놨는데 예, 시골집도 이제 이렇게 깨끗하게 다시 지어놨으면 짓고 예, 또 마을이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흉물 폐가로 남아있는 예, 그런 집들 제 생각에 최소한 철거라도 해서 빈 땅으로라도 만들어놔야 예, 동네 미관상 예, 보기가 좋습니다. 예, 고향 마을 쪽에 있는 예, 시골 빈집들 문제 한번 알아봤습니다. 예,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예, 대단히 감사드립니다.